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예요. 자, 투자 연수 70과 A의 뭐가 최대 공약수가 얼마? 44. 그치?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올까? 공배수. 여기 얼마? 여기 얼마? 5. 그치? 여기는 뭐 A 이렇게 됐겠지? 그치? 네. 그러면 결국 최소 공배수가 490이래. 최소 공배수가 490이래. 그럼 14랑 얼마랑? 5랑 A랑 곱해서 얘가 490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얼마? 얘가 70이지? 네. 그치? A는 7. A는 7이겠네. 그치? 그럼 얘가 7이니까, 얘가 7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4 곱하기 7. 14 곱하기 7 얼마야? 98. 98.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요 70이랑 뭐랑 A랑 곱한 놈이 뭐랑 곱한 거랑 같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다. 자,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4고 최소 공배수가 얼마? 490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네. 얘들아, 근데 이거 우리 계산을 할래요? 아니요. 계산을 할래요? 아니요. 아, 싫지? 그치? 그치? 얘는 70 곱하기 얼마야? 70. 7이지? 근데 이쪽에 70이 곱해져 있고 이쪽에 70이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을 70으로 나눠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A라는 놈이 뭐라는 얘기야? 7. 98. 14 곱하기 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됐니?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자, 두 자리 자연수 AB는 최대 공약수가 A랑 B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 하면 6이고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 하면 얼마니? 36이래.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야? 하고 물어본 거야. 그치? 맞니? 네. 맞아요. 야, 그러면 봐봐. 최대 공약수가 6이라는 얘기는 A랑 B를 얼마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뭔가 나올 거고 얘가 서로 관계라는 얘기야. 맞니? 네. 그러면은 6하고 A하고 B하고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36. 그치, 36이 나와야 돼. 그치? 네. 자, A랑 B랑 곱한 게 뭔 거야? 36. 6인 거지. 그렇구나. 그치? 야, 근데 A랑 B가 뭐라고? 서로소라고. 그러니까 A랑 B가 될 수 있는 건 1하고 6 혹은 2하고 3 뭐 이런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니? 네. 야, 그러면 봐봐. A가 1이면, 요 A가 1이면 요 A는 얼마? 6. 요 B가 6이면 B는 얼마? 1. 뭐라고? 30. 얘가 1이야. 30. 얘가 1이면 얘는 6이겠지. 네. 얘가 6이면 얘는? 36. 36이겠지. 아, 맞니? 네. 근데 AB가 몇 자리 자연수래? 두 자리 자연수래,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는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해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얼마겠어? 2, 3. 2하고 3이겠지? 네. A가 2고 B가 3이겠지? 그치? 네. A가 2면 A는 얼마겠니? 12. 12가 될 거, B는? 78.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얼마 나오면 돼? 30. 30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됐니? 네. 자, 잠깐 쉬었다가